어제 저는 이 요나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요나서 2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2장 7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요나가 고래 뱃속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생각을 단속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수습하려고 애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단속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를 만나면 위기 자체가 위기가 아니고 그런 위기를 만나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소봉대하고 또 현실보다도 훨씬 과장되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승자박하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단속하니까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 되면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단속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장 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두 번째에다가 제가 굵은 글씨를 처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불순종하여 실패한 인생 요나, 그런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복구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절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들으셨죠? 지난주 월요일 날 1장 2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1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오늘 본문은 똑같아요.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외치라는 말씀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셔가지고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두 구절을 대조해서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쌍둥이처럼 1장에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를 다시 3장에서 주실까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다운이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다가 다시 이제 포맷을 시키고 또 다 원상 복구해가지고 컴퓨터를 켜면 다시 이제 복구가 됐을 때의 그 기쁨, 이걸 오늘 3장에서의 요나가 누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이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참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인간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인간을 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 두 모습이 이 1절 2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어리석은 인간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쓸데없이 뺑뺑이를 돌고 옆바로 내려갔다가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배 밑바닥까지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자기대로는 한참을 돌았는데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일장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건 뭐하러 그런 고생을 했습니까? 제가 이 요나의 뺑뺑이를 도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제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다 안 겪어도 되는 생고생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의 인생에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어린 자가 바로 야곱 본인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잘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점지해 주셨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은혜를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됐는데 이 야곱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영위해 보겠다고 자꾸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고생. 괜히 쓸데없이 그 뺑뺑이를 돌고 자기 어머니랑 생이별을 하고 그 이후로 영원히 자기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저는 발견을 합니다. 아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임신했을 때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 어머니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눈에 보이는 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 녀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내답지 못하고 더군다나 마음은 조급한데 남편은 남자다운 큰아들만 자꾸 편애하고 그러니까 더 조급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실한 이 현실의 문제만 붙잡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해보겠다고 어떡합니까? 우연히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부실한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라고 그렇게 사주를 안 합니까? 잘하고자 하는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한 그 일이 얼마나 그 아들 야곱을 고난의 구름텅이로 몰고 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조금만 믿음이 있었으면 눈으로 보기에는 이놈이 너무나 부실하고 뭐 우리도 아이들 기르고 하면은 그 심정은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조금만 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 부모의 마음을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눈으로 보기에 얘가 좀 부실해도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아이 망하지 않는다. 더 기다려주고 더 배려해주자.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부모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을 보면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일곱 여덟 나가지고 책임도 안 지셨잖아요. 큰애 낳고 좀 이따가 둘째 낳고는 네가 얘 책임져라 그러고 좀 이따 셋째 낳고는 둘째 네가 큰애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셋째 책임져라 그러고 다 그래놓으니까 그냥 엄마들은 그냥 낳는 일만 열심히 하시고 책임은 안 지셨잖아요. 뭐 한 8남매 9남매 되니까 어떻게 그 관심을 다 줍니까?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테 얘가 뭐 집에 안 들어오니까 하도 많이 나가지고 누가 안 들어왔는지 뭐 분간도 안 나요. 아, 오늘은 환경이 좋아졌다 그러고 이제 뭐 안 들어와도 찾지도 안 했잖아요. 안 찾으니까 우리가 제발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런데 요즘은 하나 둘 나가지고 막 온 지극정성을 다 쏟는데 보니까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덧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가 쏟는 관심의 한 30%만 감하면은 참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주부들한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식들에게 관심을 좀 덜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지금 특세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에이 되든지 말든지 뭐 나 자자 그러고 막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 애들 얼굴이 확 펴지잖아요. 야 해방이다 막 그 저한테 막 매일 날라오고 그럴 것 같은데 아직 오지는 않은데 목사님 이거 특세 좀 더 하시면 안 될까요? 리브가와 같은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 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옛날에 그 저희 어머니가 이 경상도 어머니들이 애들을 그 애들이 좀 촐랑거릴 때 나무랄 때 하는 꾸지람이 있거든요. 저 그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얘가 이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좀 촐랑거리면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 그러는데 왜 애들이 촐랑거릴 때 그렇게 꾸지람하는지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시자마자 후라이팬 빨갛게 달궈가지고 깨를 한 움큼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그게 뭔 뜻인지 알 거예요. 이 깨춤을 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촐랑거리면 이게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친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 얘가 이게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네.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뭘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저렇게 촐랑촐랑거리다가 뭐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조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래. 대부분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안 해도 되는 고생이 안 해도 되는 고생. 요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이런 미숙하기 짝이 없는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옛날 그 히랍의 시라큐스라는 거리에 이상한 동상이 하나 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동상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한데 반해가지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그 동상 발부분에는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쓰여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치퍼스. 아유, 오늘 발음이 참 됐네요, 이 새벽에. 왜 날개가 발에 달렸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하여.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나가면 뒷머리는 도저히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입니다. 그 동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선명하잖아요. 발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기회가 앞으로 다가올 때는 잡을 수 있는 머리가 있지만 놓쳐버리면 영원히 못 잡는 게 이게 기회다. 그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서 그 동상이 있잖아요. 참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너무나 진리고 너무나 와닿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 2절 앞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한번 온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다시 붙잡을 수 없고 이게 또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도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대조되는 두 모습이 떠오르는데 하나는요 실패한 마가를 대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 전도 여행 갈 것을 제안하니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이 걔는 절대 안 된다. 넌 걔 못 데리고 간다. 싸운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바나바하고 결별하면 결별하는 한이 있어도 마가는 내가 못 데리고 간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이 도중에 이탈을 한 거예요.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바울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가는 다시는 나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했지 마가는 안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가 마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마가가 바울에게 한 거랑 비교가 됩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 욕설을 퍼부으면서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그러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덜한 잘못을 한 마가는 인간 바울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회복받지 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에게 두 번째 은혜의 기회를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베드로를 찾으셔가지고 분위기를 다 만드시고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둘째 날 수요일은 가만히 생각할 수가 없는 날인 건 알기는 알아요. 이게 몽롱한데 이게 무슨 생각이 나오겠습니까만 그래도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정이 얼마나 빠듯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요즘 말로 스케줄이 빠듯했을 거 아니에요. 마무리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하실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도중 탈락한 예선 탈락한 그 베드로한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그 하실 일이 많은데 그런데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이 일이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은 베드로는 평생 그가 남긴 오점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내면에 쓴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은혜를 주셔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럽 코스타로 독일이랑 이런 곳을 다녀보니까 많은 그 유럽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교회에다가 상징으로 다는데 많은 유럽 교회들이 닭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가 그는 십자가 자리에. 이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울컥하는 어떤 그 치밀어 오르는 어떤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의 지붕에다가 여기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것으로 가장 중요한 상징이 십자가 대신에 닭을 그려놨을까요?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폼 잡고 설교하는 이 목사나 앉아서 듣는 성도들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두 번째 은혜, 제2의 은혜를 받아 누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부활하시고 그 수많은 공로 있는 사람들 다 만나기에도 여력이 없으시 주님이 가장 초라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인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저의 지난 세월을 떠올려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두 번째 은혜가 200번째 은혜, 2만번째 은혜, 20만번째 은혜 아닙니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그러고 기회를 주시면 어김없이 또 배신하고 기회를 주시면 어김없이 또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목이 메는 한편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게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쉽고 한번 나한테 치명적으로 찍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몰아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결국에는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목이 메는지 몰라요. 결국 인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니까 결국은 그를 품고 용서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좋은 일,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교회만큼 인간관계가 복잡한 데가 없어요. 가장 사랑해서 출발한 분당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상처 준 적이 있고 상처받은 적이 있고 오늘 이 내면의 모든 우리의 쓰라린 아픔들이 기억들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건이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를 묵상하다가 찬양 하나가 떠올랐는데 바로 안희숙 여사가 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이 말은 나는 뭐 계획도 없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리브가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나는 야곱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영위하려고 하다가 덧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에요.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실 때 하나님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내가 조급해하다가 그래서 덧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남은 생에는 이런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막 빠르고 신나고 그런 찬양은 아니지만 깊이 의미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이 가납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제2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오늘 새벽에 간절히 갈망하며 구합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시간 여러분 한번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우리 오른손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오른손 가슴에 얹는 거는 상징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는데
감옥 같은 인생이에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리브가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인데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식들, 자녀들인데 리브가처럼 어떻게 내가 한번 이 아이 잘 길러보겠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스케줄 잡아주고 내가 학원 보내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풀려져요.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제2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회복되자마자 동시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제2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마가에게 대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을 다시 부를 때 이 모든 우리의 결단이 다 녹아서 하나님 내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한다는 말은 정말 이 찬양이 진실로 내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눈을 감으시고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언제 내 뜻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사모합니다.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걸 깨달은 사람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약속 붙잡고 사는 인생에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 같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약속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약속 붙잡는 새벽이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주님 지켜주신 걸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믿음 가지고 목소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 엄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처럼 엄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지키시는 보호하신 하나님, 인생의 후반전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으키시며 내 손잡아 주시나 일어나 돌아라 말씀하시는 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며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너무 슬리다.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낙망하고 넘어질 수 주저앉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요다와 같이 헤매인 인생일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마가와 같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말씀,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특별히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아서 마음의 낙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며, 최근에 암으로 언니를 잃은 자매님이 저기 글을 보내줬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부터 특별하게 임한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간증하실 때마다 아프대는 거예요. 사람마다 임하는 은혜가 다 다른 건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셔서 암도 고쳐주시고 척추도 고쳐주시고 하는데, 우리 언니는 살려주지 않고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희 집도 그 케이스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이 너무 아프고 섭섭하고 슬프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이 상하신 분들,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들, 언니를 암으로 보내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본인이 바로 그 케이스라면 하나님 오늘 영안을 열어 이 고통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분들을 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아직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비하심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한편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 하나님 상처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니를 암으로 먼저 보내고 눈물 짓는 그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형부와 조카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막내자실에 있는 그 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조카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합력께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손길이 그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가정가정들에게도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이렇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오늘 3장 1절 2절에서 요나에게 임했던 두 번째 은혜가 그대로 임했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종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의 전으로 달려올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셨고 우리는 또 끊임없이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엉뚱한 길로 나아갔던 것이 우리 지난 인생이었는데 오늘 이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지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야곱 같은, 리브가 같은, 요나 같은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해서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을 떠보면 고래배 속에 있고 여전히 현실은 풀려지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을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마음이 상한 형제자매들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펼쳐 보여주시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힘을 넣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 찬양입니다. 22번 찬양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여러분 후렴 가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겨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뭘 구합니까?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사 주의 능력 그 능력 가지고 구하는 게 이겁니다.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어라 보여주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찬양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해라 평안을 주마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찬양하고 좀 울적하고 기분이 안 나고 그러면 찬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울적하면 찬양 안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셔야 돼요. 마음에 힘이 안 나고 피곤하면 힘나면 찬양할게요 이게 아니고 찬양해라 힘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누구라서 인생에 짐이 없습니까?
누구라서 이 문만 났으면은 걱정,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억지로 찬양합니다. 아멘. 굴복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네가 찬양하면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멘. 이걸 체험하는 것이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우리 할렐루야부터 찬양할 때 입에 발린 찬양이 아니고 이 순간만큼은 내 모든 인간적인 염려, 걱정, 근심, 상처, 분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찬양할 때 그때 우리 내면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목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부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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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망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아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친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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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비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아멘.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아멘.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뭘 구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능력 보여주세요. 아멘.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그 능력 가지고 구하는 것.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주님의 인격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때에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열망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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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망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